안녕하세요. 담진 김경애입니다. 오늘은 진해구청역 생태연못에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드림파크 생태숲 연못에 조금씩 수련꽃이 피어 있길래 여기도 피어 있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 피기 시작하는군요. 활짝 많이 피면 또 와야겠죠? 바람 너무 시원합니다. 나무들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개구리 소리도 들리죠? 자연의 합창 음악과 함께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건강 주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영상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고 복식 호흡하고 건강 주스 한잔 마시고 콩나물들 숙주 새싹보리에 안녕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걷기 운동하러 나오는데요. 건강 주스는 따로 없어요. 그냥 아침마다 매일 공복에 사과하고 바나나 그리고 새싹보리 키운 거 조금 하고 그다음에 뭐 과일 딸기나 그때그때 따라서 토마토나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 뭐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색상별로 다섯 가지를 챙겨 먹어요. 그래서 빨강, 노랑, 흰색, 초록, 보라, 그리고 가끔씩 양배추 모두 흰색으로 좀 먹고요. 그런 그 속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건강 주스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걷고 마시고, 또 공방 가서 매일 회원님들과 미나 이야기 나누고, 재색하고, 정다운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해가지고 먹고, 어제 그저께는 또 스승의 날이라고, 저먼곳 해외 수강생 호주에서 떡 케이크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망고, 수박에, 뭐, 갖가지 맛있는 것과 함께 또 회원님들과 행복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회원님들은 뭐 배움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끈끈한 정으로 이제 끈끈한 정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이가 된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들이죠.
오늘도 힐링 잘하고 집에 갑니다.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